네, 근데 하여튼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계획도 있으세요? 이거를 그냥 하지 마라. 지금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심각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교육 중심도인 경기 교육을 하시겠다면서 아이들 교육 제대로 하는 경기 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교육 교재가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교재를 교육청에서 이제 인정 교과서로 민주시민 교과서가 있습니다. 민주시민 네, 제목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 교육 네 맞습니다. 시민입니다. 예. 네 교과서 제목부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에요. 네. 저는 이 교재 제목을 제가 보자마자 특정 정당명이 생각이 났는데 교육감님은 제목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2013년에 네. 그 준비가 된 교과서거든요. 근데 예, 이게 그래서, 교재 명만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네. 이게 이름을 준 걸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초중등 교육과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어요. 요걸 네.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아마 요걸 따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 예, 네, 한번 예.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초등학교 5-6학년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언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로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우수하다고 내놓고 내용에 싣고 있고요. 자연과 함께요 라면서 바위 늪 구비의 변화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대표적인 습지가 공사로 사라져 사람과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네, 이거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한쪽의 시각을 마치 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하는 내용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저격한 내용이었고요. 평화를 가꾸는 마을이라면서 여럿이 모여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놀이도 하고 함께 힘든 일을 해결하면서 서로 돕고 산다면서 성미산 마을을 예로 들고 있고요. 성미산 마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모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민주와 공화의 만남이라고 하면서 촛불 집회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왜 교재에 이런 내용이 실렸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 정치적 어떤 입장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한다거나 그것만을 강요하는 이 교육 행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또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70%에 가까운 정규조 소속 28명의 교사들이 교재의 집필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정규조 회원보다 3배나 많은 한국교총 소속 교사는 5명에 불과했고요. 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 교재가 좌편향적 사상 주입식 교재라는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네,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진흥조례 제4조에서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개정조례의 동조 제5호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 사회적인 합의와 공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헌법상 기본 가치 및 이념을 준수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립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쭉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중학교 교재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기 수업에는요.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의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많고요. 2013년 발의되었다가 철회된 아직 법 제정도 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답인 것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성소수자는 현재 결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요. 민주시민 교재 내에는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하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성소수자 축제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한 헤이트 스피치의 적절한 사례일까요? 한쪽의 의견이죠. 네. 본 의원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의 수업을 들으면 아,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 및 차별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프레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하는 행위라고 교육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여튼 그 교육 현장에서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란 저희가 민주주의가 예.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잖아요. 네. 다수의 의견이건 소수의 의견이건 예, 예. 그게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는 전제를 가르치는 것은 예. 그와 다른 의견을 편견으로 치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적 역차별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인성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시민 교과서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 지금 이 지적하신 이제 이런 교과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사용을 꽤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면서 이거와 다른 생각도 분명히 하나의 존재하는 또 그 조류고 해서 지금은 그 사용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활용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저도 근데 그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 담당자랑 예. 이야기를 했을 때요. 2022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교과서를 보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네네.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현황을 봤을 때는 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주지가 않았거든요. 아까 전에 그 표를 좀 보시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현황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그러면 2023년에도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어요. 근데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사실 예산이 그러니까 아까 전 그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줄었으면 현재 사용 현황이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장에서 가령 이런 교과서가 나오면 그렇지 않다 하는 교과서도 사실은 어디선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아마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를 구성을 해서 이 교과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교과서를 쓰는 일종의 집필진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계획도 있으세요? 이거를 그냥 하지 마라.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교과서를 사용을 중지하라고 하고 또 새로운 교과서도 나올 때까지 그런 그냥 일방적인 이 선생님들의 그 자체적인 교재에 의해서 이거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자칫 이 저 교재 저 공백 상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교육감님 이거는 예, 예. 그러면 교육감님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예. 다른 대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인성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럼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게 될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다른 대안을 교육감님 차원에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미 드러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으니까 다른 교과서를 대체해서 이 교과서 쓰라 하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 교과서는 지금 실정이 없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교과서 말고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성 그것은 꼭 교과서 형태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제 수업이 상황을 아니면 학교 제시를 수입. 해주신다든지 예, 예, 교사분들께 예, 예. 하여튼 그거는 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어쨌든 아이들은 예. 청소년기 아이들은 예. 그것들을 가장 받아들이기 예. 흡수하기 쉬운 시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문제 상황이 드러났으면 예.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 오기 전까지 그 과도기적으로 있을 때에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상황이라는 걸 알리든지 아니면 이 다른 방안을 교육청 내에서 고민해봐야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지금 이제 고민 사항들이
어느 한쪽에 이 소위 주입식에 매몰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교육하는 것이 현장에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어떤 대안의 교과서나 이런 어떤 그 이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공감하고 예, 그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